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그 1943 홍대점에 와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두 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43 인생맥주 운영하고 있는 최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43 인생맥주에서 마케팅 팀장으로도 일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승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왜 같이 이 홍대점에 있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동네놈들이 1943 광고가 들어갔어요. 원래 저희가 팬이었어가지고. 아, 저희도 진짜 너무 팬이었는데 야,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어요. 1943에서. 그래서 지금 형들이 각자 본인들이 잘하는 광고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 꼭 이제 피드백을 듣는 날인데 이게 사실 뭐 저도 그렇고 그 멤버들도 그렇고 개그 코드가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도 너무 이제 팬이라서 맨날 보는데 네. 아, 너무 웃기고 잘하시긴 해서 네. 저희가 또 뭐 다른 브랜드 광고를 했다가 네. 실제로 이건 너무 미친놈들이다 해서 까인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오늘 그 트라우마를 두 형들한테 한번 느끼게 네. 절대 웃지 마시고 네. 마음에 들어도 이게 뭐냐 개쓰레기 같은 광고 돈 안 준다. 아,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아, 그냥 막대에 저는. 아,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이렇게 좀 지나다니는 꽁초나 이런 거 이렇게 발로 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취급. 그런 취급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뒤에 형들이 오니까 네.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고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려 밟아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943 대표 이사님이요. 대표 이사님이요? 부동성님 닮으셨다.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센세이션한 광고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한번 자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센세이션이야. 뭐. 아니 지금 뭐 내가 몰라. 부기형부터 가면 바로 먼저 이제. 아, 네, 반갑습니다. 동료분들의 수복이라고 합니다. 부담스럽게도. 큰스님, 잠시 속세를 떠나 출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단.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뭐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또 머뭇거리는 네, 그런 고뇌의 장면. 메뉴 시키자. 여기 1943 신메뉴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다 시키자, 다 시키자. 원하는 거 다 시켰어. 변비피아의 떡볶이, 킬바사 불짜개치, 여름빙수이종. 한우 대창 전골, 지코다까지. 야, 내려오길 잘했다. 무슨 소리야? 어? 오길 잘했다고. 그치? 그렇다는 거지, 뭐. 고기. 아, 그럼 고기야? 고기는 안. 손님이라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 뭐지? 아. 우와. 존나게 맛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내 거 아니야. 여기 있었어. 어.
맥주 안 마셔? 아, 난 좀 마시면 안 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안 돼, 안 돼. 같이 마시자.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네. 아, 좀만 가면 돼. 어? 어디까지 갈 거야? 아, 다 왔어, 다 왔어. 어,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어? 가자. 이게 뭐야? 아, 이제 다시. 어, 이게 뭐야, 이게? 들어가면. 아,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와, 함께. 이거 안 벗겨지냐? 이상해! 집에 가버렸구만. 그래도 즐거웠네. 일상을 벗어나 즐기고 싶을 땐 1944. 아, 일단은 뭐 짧게 감상평을 뭐 해주신다면 그 반분들 반분들 거 먼저 아 그럴까요? 예, 네, 한 번에 어 일단은 국이요. 아, 너무 큰데? 아, 난 처음 봐가지고 와, 진짜 잘했네. 모르는 상태로 찍으신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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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진짜 잘했네. 아, 너무 잘했는데. 잘했다고요? 잘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신년들의 안유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없다. 엄만 늘 친구들을 만나라고 아우성을 친다.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그 스케치 코미디 있어. 친구 같은 거. 친구 같은 거. 친구 같은 거. 그러던 어느 날 공기들이 개짠다는 1943을 보게 된다. 드디어 찐따가 용기를 내서 1943에 한번 들어가. 집에서 맨날 롤만 하다가 가끔씩 초밥집 많이 있다가 1차기죠, 1차. 잘 어울리는데. 나도 먹어보긴 했는데 아 이거 또 언제 가보지. 야! 오! 야 어?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아 있어 없어 있는데 없다고? 너 얼마 전에 혼자 1943 갔었다며. 어떻게 알았어? 아, 새끼 좀 말을 하지 그럼. 야, 거기 요즘 신메뉴 나온 거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많잖아. 맞아. 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같이 갈래? 나랑? 아, 그럼 누구랑 가냐? 나랑? 아, 말 똑바로 좀 해. 아, 1943 같이 가자고.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안 일어나? 어. 이게 내 친구가 이거 가자 덕분에 생기는 거. 아 먹어 먹어. 아, 야 같이 오니까 좋지. 어. 너 혼자 다녀 임마. 근데 나 술 잘 못 먹는 거. 짠한 줄 모르냐? 짠은 할 줄 알아. 짠해. 너 인사를 해. 반갑습니다. 맛있게 먹어. 내가 쏠게 이거. 아니야 내가. 뭐? 내가 쏠게. 그럼 너가 써. 어 내가 쏠게. 어, 그럼 더 먹는다 신메뉴. 어. 더 시켜? 저 지코닭 저거 맛있는데. 더 시켜. 너가 쏘니까 더 시켜. 내 지코닭! 지코닭 좀 주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맥주도 다 주세요. 얘가 쏜대요. 반갑습니다. 짠. 네 고맙습니다. 아, 야야야 술 뻥뻥 마셔야지. 어떻게 왜 이래? 어? 난 그렇게 친구가 생겼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어떻게 짧게 감상평을 좀 해주신다면? 좀 이따 아, 예, 예, 예. 일단 예, 한꺼번에 예, 하신다니까. 예, 아, 네. 일단 재영이 오빠까지 보고. 예. 내가 해. 아, 잘 들어볼래요? 네. 자, 일단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그런 곳이 아니야 girl. 그녀는 알지 못해 내가 양의 팔을 쓴 배고픈 늑대라는 걸. 실제로 또 음원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네가 시킨 빙수를 먹고 있다 girl. 돼지바 빙수 오려 빙수 버려 빙 시원하게 뿅 헐 뿅 취하게 하는 걸. 1943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난 1943 와 1943 나사랑파라 이어심을 잡아 안주를 잡아 신상 메뉴 찍고 딱 찍고 딱 찍고 속산대 닭이 됐네 개 소리 치우 찍고 딱 브레콘 가자 치면 스타일 먹고 마 우동사료 하니까 무조건이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 이유를 말해줄게 길바사 굴장의 지인 너와 내가 함께 시켜야 해 누구나 좋아하는 불닭국 면과 짜파게티 이끌어 좋아 그리고 치즈 계란이 만나서 더욱더 맛나게 빠지게 버렸다 1943 세고 80대서 최소보에 있겠지 1943 한 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다 말하게 되겠구먼이야 1943 시험에 따지마라 보고 부사치마 난 한 곳에서 안 놀아 1943 여기 있는 여자인지 말해 내가 말 걸면 도망가 끝났나요? 네. 아. 얘기 좀 잠깐 하고 올게요. 네네네. 아, 예. 왜 이렇게 호흡이 없지? 아, 근데 재밌게 보셨는데. 아, 근데 재밌어. 보셨는데. 너무 빨라. 그 처음에 하신 분 서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저희가 부탁해드렸던 좀 핫플레이스 이런 소구점이랑 너무 맞지가 않지 않나.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43보다 그냥 그 스님 복장밖에 좀 안 보였거든요. 그냥 이게 뭔 영상이지? 이제 뭘 강조를 했지? 그냥 영상이 너무 무지미. 이게 뭔 광고 영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뭐 수정을 아 그냥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페이 처리 해야 돼 그냥 예 그냥 애초에 그냥 영상을 아예 저는 이 영상을 저희 1943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었었는데 네네네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호님 영상이 제일 나았다고 봐요 일단 저
정말 약간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 잘 살려주신 것 같고 요즘에 어쨌든 아무래도 스케치 코미디가 또 유행이에요. 예, 또 그 유행에 맞게 네. 또 이제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아 진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번 괜찮았어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1943이란 그 글자 자체가 좀 소구가 돼야 된다 생각했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1943년을 뭐 보여준 느낌이 들거든요. 영상 전체도 뭐 1943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아까 막 그러셨잖아요. 훅 때문에 이제 막 너무 괴로웠다고. 네. 아 전 그냥 보자마자 그냥 괴로웠어요. 이게 뭔 영상이지? 아 모자 좀 벗어주세요. 아, 얼굴 네. 보고 얘기해. 아 그 진호님 얘기 좀 해보실래요? 제가 분명히 서구점 진호님한테 다 전달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잊었으면 얘기해 주셨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진호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어쨌든 조금 더 챙겨드린 것도 있었잖아요. 좀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알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일단은 그 승민님이랑 나눴던 그 사적인 얘기는 조금 이제 뭐 배제를 좀 분명히 제가 따로 또 챙겨드리고 했는데 아 근데 그 얘기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는 이렇게는 진행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결 안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하든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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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뭐 광고를 못 찍어서 광고주가 못 마땅해 하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뭐 따로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그냥 뭐 회식비 개념으로 이제 평소에 이제 미리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얼마 정도? 한 200 정도 이제 입금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형들한테 뭐 저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또 저 회식비도 주셨다라고 이제 좀 깜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뭐 내가 혼자서 그걸 이번이 처음이야? 또 있네. 저번에도 그때 아 일단은 내가 잠깐 얘기하고 대기를 어. 저희가 네. 진우님 영상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광고는 진우님한테만 이렇게 광고비를 좀 드리고 진우님이랑만 좀 진행하고 제가 이번에 또 3차 브랜드로 이자카야가 나와요. 아... 그것도 그냥 진우님이랑만 좀 진행을 할까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그거니까 나머지는 고생하셨으니까 하셔도 네. 돼요. 네, 나머지는 아, 왜냐면 저 이자카야 이자카야 얘기를 좀 미팅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네. 어, 네. 먼저 그럼 축하한다. 아,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아, 예,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난 미팅 끝나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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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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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희가 계속 이게 예예 맛있죠.